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이희승 전 의원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포천시의회 4대 의원을 지낸 이희승 의원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추구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이 연설을 같이 들어주시는 것은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저는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가장 큰 절대절명의 국민 통합을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갈라치기해서 국민들끼리 반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경제활동을 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그야말로 기정잣배들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서 대충대충 나라가 어느 누구의 손에 어떻게 찬탈당할지 모를 정도로 만들었습니다. 또 하나 대통령의 임무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기본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해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 텐데 거짓말만 일삼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러한 수준 이하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출신이 민주당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 만들었는데 그 후보가 다시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, 이제 냉정하게 청년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과연 누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끌어야 했습니까, 여러분? 윤석열! 윤석열! 또 하나, 이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포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다녀본 결과 저희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10분이면 7분입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70%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바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70%를 가지고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20년, 30년 이 엉터리 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 하나 투표하면 되겠지. 절대 안 됩니다. 나와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비리 그리고 출마한
후보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승한 사람들의 비리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서 온 포천 시민이 너도나도 빠짐없이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3월 9일 날 또다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2위의 국가에서 시민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권을 만들어 탄생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 세 번 외치겠습니다. 대통령! 대통령!